구독해주실 거죠? 아 몰라. 라이브로 잘 부르는 거 있어. 장기하 노래 랩 되게 잘하는 거 그거 불러줄까요? 아 그게 제목이 뭐였지? 그거 나 옛날에 방송 중에 되게 많이 불렀었는데 아 이건 뭐 떨어지지도 않고 뭐 장판에 붙은 모모처럼 뭐 그런 건데 제목이 뭐더라?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고 그렇고 그런 사이도 좋지. 너랑 나랑은 어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어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여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고 박자가 이래. 무거운 매일 아침에 여기서부터가 제 하이라이트예요.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활꾸물이 쭉쭉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꿍하고 찌울 것 같은데 벽상 쪽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마나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 볼 때마다 어우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하풀사 담배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